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한 주간 마무리하는 11월 13일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조금 조정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1% 하락, 나스닥 0.65% 하락, 반도체 지수 1.31% 하락, 유로존도 하락입니다. 독일 1.24% 하락입니다. 자, 주요 미국 종목들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주들 소폭 하락이고요. 자, 인텔 2.97% 하락, 니콜라 3.46% 하락, 모더나가 백신 임상 결과 수일 내에 발표하겠다라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6.5% 상승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화이자는 부작용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2.48% 하락, 줌 비디오가 3%대 상승입니다.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두각되고 있거든요. 디즈니도 2.31% 상승, 보잉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세 상당히 지금 급속도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2.65% 하락. 자, 미국 대선에 가려서 정치적인 뉴스가 그동안 좀 많았다면 이제 대선도 일단락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미국의 뉴욕주라든지 시카고 이런 데서 상당히 봉쇄 조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요, 야간 통금이 시행됩니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을 금지시키고요. 시카고에서는 30일 동안 자택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 바이든 당선자 참모는 수개월 정도 봉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제롬 파월 의장도 거기에다가 가세를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효과는 수개월 내에 나타나기 힘들다. 그 영향 미미할 것이다. 경제 회복에 그런 뉴스들 나오면서 조정의 빌미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슈 아니더라도 신고가까지 강하게 다우존스 가는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것은 그리 이상할 바 없습니다만 기존에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강하게 또 올라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조정을 5일선 이제 이탈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다우존스 가볍게 조정을 받아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을 한번 체크해보자면 다행히 현재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0.16% 상승, 나스닥 선물은 0.3% 상승입니다만 유가가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조금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강하게 33달러 인근에서 42달러까지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도 강세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원화 강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2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2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아래 위로 횡보하면서 양쪽 프리미엄들 다 죽는 그런 모습이었고 329.5 정도로 코스피 200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반면 전일 기관은 옵션 만기 물량 포함해서 8,6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매수세. 자, 오늘도 아마 추가로 매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관은 그 물량을 외국인이 얼마나 좀 많이 받아주느냐가 오늘 시장 크게 흔들릴지 아닐지 정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매도가 나온다면 오늘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코스닥도 상당히 강하게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요, 5일선 이탈을 한다면 얼마나 강하게 이탈하느냐,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2460 라인을 돌파하면서 장밋빛으로 가고 있던 시장에 오늘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한 상승 이후에 일주일 내도록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60일 위로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밑으로 처진다면 60일권역인 840, 850의 저항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견조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장기 가능하다라는 의견 계속 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어오는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섹터가 현재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5G가 확실히 약세 섹터 맞아요. 자, 미국에서도 준비디오와 같은 언택트가 조금 강세를 보였으니 최근에 언택트 종목들 조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HN 쌍국 NHN 한국 사이버 결제와 같은 언택트 대표 종목들이 얼마나 또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는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일에 이어서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주들은 양호한 흐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셀트리온 제약 15% 강한 상승 이후에 흔들림 나오는데요. 전전일 절반, 전일 전량 매도했습니다. 추가 하락 지금 현재 뭐 큰 폭의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일 좀 흔들렸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11만 8천 원권까지 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다시 재매수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30만원 인근까지 강하게 푸시한 이후에 스무스한 조정 받고 있는데요. 자,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으니까, 자, 직전 여기 저항대에서 가볍게 조정 받는 것처럼 조정을 가볍게 받고 다시 추가 상승할 때는 이제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자, 만약에 앞전 상황에서 추세 무너지면서 조금 줄였던 분이라면 여기 20일 돌파할 때 매수 의견 드렸고, 이제 다시 눌림목 준다면 28만원 인근에서 다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전제조건은요, 시장이 양호해져야 된다는, 계속 양호하게 가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로 간다면 대부분의 시총상위 종목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박하스님, 영식님, 오중이, 써니님, 꽝이, 반가. 자, 오늘도 주말인데 상당히 큰 변동성 예상이 되고 있고, 전일 LG화학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다시 상승 추세 전환한 거 확인했고 적당히 눌려주니 매수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볼 테고요. 셀트리온도 그런 상황으로 적당히 조정받고 난 다음에 밑에 지지권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팬클럽 가입은요, 구독 옆에 있습니다. 자, 저는 신세계도 여기 인근부터 중장기 가능하다 했고, 편입 이후에 추가까지 한 상황이고, 신세계 양호합니다.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주주에게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주 친화 정책을 쓰고 있고, 변화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하는 국내 유통기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신세계 2% 갑니다. 예이야.
삼성전기는 적당하게 포트폴리오 축소 차원에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LG화학을 매수했는데요. 자, 네이버도 전일 매수 의견 드렸고요.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럼 평가, 우리 보유 단가 적당한 수준이니까 반등 한번 나오면 별 무리 없이 가는 겁니다. 자, 코스피 0.28% 하락, 코스닥 0.50% 하락입니다. 자, 백신이 개발된다는 소식은 물론 바람직한 소식이긴 한데 후유증도 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효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는 데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데 코로나가 잡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많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흔들려요. 코스닥 크게 흔들립니다. 자, 코스닥 종목 대폭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 운용상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유니슨 하나 갖고 있거든요. 유니슨은 풍력 관련이니까 한번 테마 들어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신세계 간다 꽁이. 하이닉스 갑니다. 시장 처지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요. 그죠? 던지라 그랬습니까? No. 적당히 챙겨 먹었던 물량 다시 매수. 퍼펙트. 적당히 챙겨 먹었던 물량, 여기서 챙겨 먹었던 물량 다시 매수. 퍼펙트. 셀트리온 제약 던지고 나니까 빠져요. 자, 언택트 다시 조명 받을 수 있죠. 코로나 다시 확산세 증가된다지 않습니까? 백신 때문에 푹 빠졌다면 그럼 코로나 다시 확산된다면 원이 좋아야 되겠죠. 별 무리 없이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강세.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조금씩 외국인들이 물량이 들어오면서 처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도 비교적 양호하게 조금 숨 골랐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나머지 섹터 그만. 금융주들이 조정 좀 받네요. 많이 올랐으니까. 자, 요즘에는요 좀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옵니다. 쭉쭉쭉 길게 끌고 갈 그런 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다 매수해주고 콜옵션도 매수해줍니다. 양호. 그와 반면에 기관은 다 던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조금 뒷받침해주면 어디가 더 안 납니까, 그죠? 자, 여기 섹터가 지금 그린뉴딜하고 수소차 이런 섹터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자, 항공주 연일 양호한 모습입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 합병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권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가능한 한 접근 안 합니다.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가능한 한 접근 안 한다고요. 하이닉스처럼 편안하게, 삼성전자처럼 편안하게 그냥 투자해 놓으면요, 알아서 올라갑니다. 양호. 여러분들이 욕심을 조금만 자제하시면 돼요. 무슨 욕심?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봤자, 그죠? 가봤자 뭐 5%, 그죠? 그렇다 싶으니 이거 접근 잘 안 알려들거든요. 반반으로 나뉩니다만, 그냥 나 안전하게 그냥 배당 받고 그냥 안전하게 삼성전자나 투자할래 이런 성향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봤자 몇 프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큰 수익보다 손실을 작게 볼 수 있는 안정성을 더 추구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야. 그게 오래 살아남는 길이에요. 닥터K도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간 종목들 많은데요. 미리 끊어 먹어서 아쉬움 조금 있긴 합니다만 후회 1도 없어요. 시장이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먹은 거 안 토해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마트, 그죠? 상당히 강하게 갔고요. 뭐 클래시스, 현대제철, 뭐 셀트리온 제약,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루 말을 못 하겠네. 그죠? 다 양호합니다. 자, 도전 비주얼 좀 깨져 있습니다. 이거 올라타면 no problem이고요. 한 3,000원 깨져 있어요. 3만원 깨져 있는 게 아니고 3,000원 깨져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타면 무리 없고요. 유니슨. 상승 한 번만 하면 no problem입니다. 자, 지수 반등합니다. 자, 외국인이 안 던진다 이겁니다. 일단 양호. 외국인이 안 던져요. 그거 잘 보자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줄이는지 안 줄이는지 기관 던질 거라 그랬습니다. 기관 던지는 걸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받아주느냐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봐라 이거지. 외국인 매수 물량 왜 좀 따라하지 못하냐 이겁니다. 기관 같이 쌍거리로 좀 쫙 같이 들어오면서 더 안정적으로 좀 띄워놔야, 그죠?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갈 텐데,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 그죠?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본도 단기적으로 계속 박수권이었거든요. 뭐 세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발목 잡고 있는 게 누구다? 기관이 뭐 현재 이틀째 던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던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기관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좀 잡아줘야, 같이 받아줘 가야 되는데 그건 아쉬움이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쌍두마차 갑니다. 포트폴리오, 베리 굿. 유닛은 돌아서기 시작해. 유닛은 한번 날아가라. 닥터K가 거품을 한번 물어줄게. 유닛은 한번 날아가. 거품을 한번 물어준다니까. 포트폴리오 매우 양호. 자, 용식님, 그죠? 85,000원에 매수했던, 풀베팅했던 SK하이닉스 위에서 적당하니 끊어먹고 다시 재매수해서 중간에 횡보하는 거 다 피해내고 추가 상승,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식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들어간 것들 양호하게 가고 있고,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식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드려야 여러분들 아주 만족하실지, 그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는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시리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잘 지내시나 생각을 한 3일 전에 했습니다. 전 거짓말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텔레파시가 통했는가 보네요. 잘 지내시나 시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권희님 종목은 제가 두 종목 어저께 챙겨봤습니다. 핸드폰을 챙겨봐가지고요. 이맨 뭐더라? 이렌시스. 자, 여기 상단에 딱 틀어막히죠. 2700원 뛰어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지킬 자리 지켜가면서 일단 반등하니깐요. 2700원 돌파하면 양호. 유닛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KT 서브마린, 그건 기억해요. 자, 20일 지켜야 되는데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20일 깨지면 5300원권까지 밀릴 수 있어요. 6500원 정도에서 안 밀려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은 뭐다? 저항이거든요. 밀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이닉스. 오, 예! 하이닉스 2% 간다! 예야! 2% 간다고 예야 하면 될란지 모르겠는데 잘 가잖아! 참. 9만원, 93,000원 본다 그랬습니다. 여기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죠? 하이닉스가 손실 본 게 거의 없습니다. 일명 누군가 그랬습니다. 하이닉스의 왕자라고. 하이닉스 동안 다 먹었거든요. 꽁이는 좋아 죽겠네. 신용에다가 막 풀베팅에다가 본인 자금이 한 60% 70%까지도 실었던 종목이지. 신용까지 엎어치면 200%니까. 저 꽁이 선수가 신용으로 깨진 게 거의 없어요. 따박따박 내 돈 안 드리고 그 신용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신용도 잘 활용하면 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따박따박 닥터K가 시그널 날리는 거 100% 다 따박따박 매수했다가 따박따박 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예예.
유니슨 빨간불 돌아섰습니다. 유니슨 여러분들께 공식 추천했어요. 어저께 유니슨 한 10% 가봐. 스트립 쇼를 하겠습니다. 아유. 왜냐하면 패턴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린 뉴딜의 패턴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책 수혜주다 보니까 게다가 조 바이든 수혜까지도 겹치잖아요. 조금 밀렸다 싶으면요, 적당한 위치에서 딱 잡으면요, 이거 수익 날 확률 상당히 높아요. 시동 걸고 있어요. 시동 걸고 있습니다. 유니슨 시동 걸지. 그린 뉴딜 중에 지금 최고로 빠르게 빨간불 돌아섰어요. 옆에 보고 있습니다. 그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뭐 말한다? 이게 딱 보고 있다가 여기 빨간불이 지금 두 개가 딱 들어왔는데 유니슨이 가장 지금 빨간불이 먼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린 뉴딜 섹터 안에서. 이게 시장의 관심을 딱 받고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아까 별로 빨간불 안 들어왔었는데 빨간불이 어디 들어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빨간불 들어오죠. 오늘 여기 데리고 가겠다 이겁니다. 다른 거 그러면 크게 갈 가능성 조금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데리고 가려고 오늘 맘먹었으니까. 자동차 강세네요. 전차 군단을 오늘 데리고 갈 모양입니다. 시장은 0.1밖에 안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2% 올라가거든요. 언택트도 살짝살짝 빨간불 들어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도 살짝살짝 빨간불 들어와요. 이제 죽어야 될 이유 없잖아 이제. 그죠? 백신 때문에 언택트 그냥 살짝 죽었었는데 다시 코로나 확산세 확 확산된다잖아요. 그죠? 항공주 가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니까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쪽 날라가봐요. 5G 당분간 접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섹터가 막 최근에 주도주 섹터가 마구마구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춰야 돼요. 5G 당분간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그렇습니다.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내수, 철강, 금융, 조선도 슬쩍슬쩍 이제 돌아서고 있고요. 오늘도 양호하게 가려고 폼 잡고 있네요. 철저하게 저점에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가 가고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옵니다. 그 차익 실현의 주범 누구다? 그렇습니다. 기관이에요. 기관. 오늘은 대폭 던지지는 않네요. 어저께 8천억 던진 거 봤죠? 꼭다리 올라와 있는 거 던집니다. 기관들이. 여우 레기 형이 55,000원에 55,000원 여기 인근 삼성전자 사서 그냥 묻어버려 그랬잖아. 대박. 신세계 이런거 중장기 묻어버려. 이야기하자마자 7% 날라갔어. 대박. 얼마나 더 해드려야 돼 도대체. 꽁이 얼마나 더 해야 돼? 조금 손절 넣은거 있다고? 아이고, 손절 안하고 끝까지 한 버티고 있어봐. 어떻게 되는지. 손절을 10% 했습니까? 20% 했습니까? 이게 봐야 3% 4%지. 먹을 때는 따박따박 2% 3% 간혹 가다가 15%짜리 다 먹진 못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종목 추천해가 대박 손실 20% 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나와봐요. 없습니다. 없어요. 27%, 45% 수익 난 사람 천재예요. 천재라면 좀 표현 안 맞습니다. 삼성중공업,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상한가 3번 먹었거든요. 그죠? 제 타이틀로 올리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 하락장에서 퍼펙트한 닥터케이 리딩을 봐라. 거기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죠? 여기서,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27% 먹고 끊어! 그러니까 빡 빠져! 다시 사! 14%, 4%, 40% 먹었고요.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세번 먹었습니다. 47%. 그죠? 삼성중공업도 30% 가까이 먹었죠. 4인데 갑자기 날라 그랬어. 27%로. 그죠? 자, 여기 있는 꽁이한테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손절 안 하고 가만 가지고 있었던 삼성중공업 사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사! 날라갑니다. 들었죠, 아침에. 그죠? 여기 돈님하고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삼성중공업 가지고 있는데요. 어떡할까요? 3만큼 사, 딱 그랬습니다. 3만큼 사. 플러스 전환됐어요. 사실 아직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매너 없는 누군가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기분 되게 안 좋은데. 그냥. 빨리 잊어버려야죠.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야. 그죠? 말안한것 많아요. 말안한거 많아요. 제가. 그죠? 말안한거 많다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하는 제 가장 밑바탕의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눈물 열나게 흘려봤기 때문에. 그죠?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남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는 눈물 한 번도 안 흘려보고 남의 눈물 닦아줄 수 있다고요? 진심으로 잘못 닦아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레기가 좋아 죽어요, 지금. 공부한 대로. 레기는 제가 1대1 레슨을 해줬거든요. 왜? 같이 음악 하는 사람이라고. 놀러가가지고, 연습실 놀러가가지고 딱 붙잡고 이야기해줬거든요. SK 케미칼 어때요? 살수 있다. 대박 던졌다.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애경. 그죠? 화장품 중에 괜찮아 보이는데요? 괜찮네. 사서 날라갔다고 좋아 죽고요. 또뭐 있더라? 삼성전자 샀다 그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패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딱 돌려내는 초입에 다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면 수익 날 확률 높아요. 던진 셀트리온 제약 더 빠져요. 더 빠집니다. 끝까지 안 들고 간다고요. 빠질 거 눈에 뻘이 보이는데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던져버려야지. 그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는다니까요. 여기 중간에 사이에 그 낙폭 피해낸다니까요. 피해낸다니까요. 여기 와서 올라갈 것 같으면 사면 되고, 더 빠지면 그냥 끝. 중장기 한다고 쭉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누가 더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 중간중간에 잘 피해내서 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피해내고 가야지 했는데, 딴데 들어가가지고 부응 가는 거못 들어가서 추가 상승한 거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적절히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송 밑에 보면요, 공유 있죠, 공유. 여러분들 지금 크게 변동사항 없어요. 지금 공유 한 번만 날려주십시오.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단체톡이라든지 그죠? 한 번만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닥터K 주식방송 들을만 하다 생각하시는 분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LG화학이 살짝 들어갔거든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요렇게 눌려주고 요런 모양 되면 적당하니 오면 다시 삽니다. 우리 종목이 괜찮아서 그렇지 시장 별로예요 지금. 한번 보실래요? 우리 종목이 괜찮아서 뭐 시장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종목이 빨갛잖아요. 여기 보면 푸른 거 천지입니다. 이 보세요. 푸른 거 천지라니까요. 푸른 거 천지입니다. 자, 자동차 부품 닥터케이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이런 종목들 다 한번 거래했던 종목들이죠. 현대모비스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차군단의 날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강하게 가고, 야, 조선주가 강하게 간다. 조선주 돌아섰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집중적으로 오늘 양호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네요. 5G 박살나는 거 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충분히 더 조정받아야 된다고 주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제가 방송 다시 한 번 더 모니터 해봤는데요. 5G, KMW에 대한 분석 완전 퍼펙트하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G 아직까지 접근하기 좀 그렇다.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의견 제시해놨습니다. 그 이후로 날라갔나요? 아닙니다. 계속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코스닥 종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유닛은 하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던지버린 이유 중에 하나도 코스닥 시원찮은 국면이기 때문에 던진 것도 있어요. 어저께 코스닥 잘 갔나요? 어저께? 아닙니다.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코스닥은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이 좀 있네요. 이제 기관외국 쌍끌이 또 나옵니다. 엇박 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코스닥 실컷 던지다가 이제 횡보하고 있는 권역에서 단기 많이 올랐던 종목들 기관 외국인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그거 덜렁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거꾸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닥터케이는 코스닥 많이 있나요? 없어요. 던졌어요. 누구하고 똑같이 한다? 기관 외국인하고 따라 한다고요. 코스피는요 집중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하이닉스 하나에 있는 유니슨이도 뭐 별 문제 없어요. 그죠?
신풍제약이 녹십자 이런 거 빠지는 거 봐. 겁난다 그랬습니다, 저는. 시제니도 겁나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안 한다 그랬습니다. 부담된다. 고점이다. 그런 거 이야기 듣고 안 했으면 여러분들 얼마에 세이브가 되는 겁니까? 8만원 세이브 되는 거예요. 8만원. 8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20, 한 5, 6% 되는 거 아닙니까? 덜렁 들어갔다가 안 깨지게 만들어 준 거라니까요. 신풍제약. 와,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녹십자. 고점 부위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죠? 박살나요, 지금. 바이오 또다시 막 휘청휘청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에만 집중 딱할 겁니다. 야, 삼성 바이오 이거를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데, 제가 좀안 좋아해서 그럽니다. 그죠? 이유는 알고 계실 테고, SK 케미칼 정도는 관심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2차 전지에는 삼성 SDI가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올라왔죠? 근데 매수는 뭐 했다? 그렇습니다. SDI 지금 매수 못해요. 조정받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으로 매수합니다. LG화학으로. 돌아섰고, 딱 눌려주고 이평선하고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었잖아요. 이거 적당히 잘 버텨내고 이평선 뭉치거든요. 빵 띄우면 올라갈 확률이 이게 훨씬 높다고요. 이제는 SDI는 그에 비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LG화학이가 적당히 올라가고 전고점 인근인 75만원 인근에서 만약에 비실비실한다. 그때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조정을 확 받고 46만원 인근에서 반등 조짐 넣어줘? 그럼 교체 매매합니다. 업종 내에서 교체 매매 해버린다고요. LG화학 적당히 챙겨 먹고 삼성 SDI 여기 인근에서 다시 사놓고. 그럼 저기는 조정을 좀 받고 이기는 올라가면, 여기는 올라가면 먹고 먹고 또 먹고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돼요, 그거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시장. 좀 흔들림이 있어요. 좀 흔들림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양호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오늘 강하게 가고 있고 자동차까지 강하게 가는 국면이니까 나머지 섹터는 조선주가 지금 강하게 가고 있고요. 저기가 집중되어서 간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플러스 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마이너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강하게 밀리고 있어요. 바이오 5G, 그리고 자율주행, 2차 전지, 수소차, 그린 뉴딜, 할거 없이 골고루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000억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선물도 2,400개 사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니까 굳이 접근을 하시려면 당분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가능한 한 매수는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녹방은 끊지만 생방송은 9시 50분까지 이어갑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설정해 놓으시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카페 링크 따라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